다음 이제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재경위서 작성이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엄청 초스피드로 하겠습니다. 재경위서 작성을 저도 많이 시켜보는데요. 제가 그냥 저는 그냥 빨간 펜막 잘못하면 빨간 펜막 긋고 이러거든요. 실제 여러분 써보면은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잘못했을 때 누가 볼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다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위원들 보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또 조사가 돼봐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 생각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전혀 이 제자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자기는 조사했으니까 아니까 자기가 아는 걸 안다고 생각하고 막 쓰면은 뭐 언어 그 논리가 논리의 비약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항상 전혀 상대방 이 제자를 모른다 생각하고 상대방 읽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재경위서 써야 되는데 그걸 많이 놓치죠. 그거 꼭 보고. 문맹 맞춤법,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거 기본 안 되면 논문사 어디 유서 못 내밀죠. 특히 문맹, 저도 막 쓰다 보면 막 틀리는데, 우리는 글로서 이렇게 유서로서 밥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문맹 맞춤법 연습은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제일 잘하는 방법은 판례 많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판례 보고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좋은 내신을 간 지난 판례 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쓰면은, 그 판례에 쓰는 용어들이 정말 좋은 용어가 많거든요. 그 용어가 저절로 내 이웃에 막 묻어 나와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쓰려면은 정말 이게 진짜 촌스러운 문구들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명은 안 되고 이런 진짜 많이 했는데 말 설명이 안 되니까 막 사투리도 나오고 정말 그 어거지 같은 주장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문 기사처럼 유카 원칙에 맞게 가능하면 단문으로 그 판례는 되게 장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의사들이 보는데 의사도 판례 보면 뭔 말인지 한 말도 이해 못 하거든요. 의사들이 보게끔 단문으로 짧게 짧게 뉴스 기사 보면 짧게 짧게 잘 표현하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그렇게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서에는 공단 조사 담당자가 뒤에 입증자가 볼 필요도 없이 중요한 입증 내용은 바로바로 유서에 첨부해서 붙여 넣어서 볼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가급적 전문 용어는 피하셔야 돼요. 제자마다 다 전문적인 직업 있고 직종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전문 용어를 많이 썼는데 그거 뭐 쓰면은 의사들은 더욱더 이게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수술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 용어는 피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를 쓸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공단 조사 보고서가 되게 중요해요. 조사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저 위원들이, 물론 읽고 오는 위원들도 있지만은, 바쁘면은, 여러분 신청해서 못 읽고 오는 위원들도 많아요. 물론, 한 일주일 전에, 유서하고 입증대로 다 와요, 위원들한테. 근데 못 읽고 할 경우 조사 보고서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조사 보고서가 잘 나오려면 조사 보고서는 우리 유서 보고 조사하는 데 많이 쓰거든요. 그럼 우리 유서에 특히 제목을 정말 잘 달아야 돼요. 그 제목 그대로 인정해 주게끔. 제목이 추상적이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 제목에서 내용을 안 봐도 이 사람이 어떤 과로의 특성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알수 있게끔 제목을 정말 소제목까지 우리 보통 해고 유서 보면 제목 한 줄에 글 내용이 막 10줄 넘어가는 게 많잖아요. 제가 볼때내 심혈관제를 그렇게 쓰면 안 좋아요. 전부 다 소단락을 다 짓고 소제목을 적어서 그게 바로 조사 보고서에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리는 정말 뇌 심질환 사건에서 환인 필요 없어요. 법리 다툼할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실관계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주시고 작업 현장 가면은 가능하면 동영상 사진 뭐 유서를 반드시 뭐 이렇게 A4로 쓰시라는 법도 없잖아요. 어쨌든 눈에 띄게끔 하는 게 중요하니까 동영상 사진 그래프 뭐다 동원해서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걸다 동원해서 해도 되고 변론하러 왔을 때 차트 왜 국회의원들 국감할 때 차트 비춰가지고 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표나 이런 게 있으면은 차트도 준비해서 이렇게 발표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자기 논리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재경위서, 즉, 신청 이유서 써놓을 때 기본 들어가는 사항 중에 쟁점 되는 것만 살펴볼게요. 제2자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성명, 나이, 소속, 직책, 입사일, 급여, 상여 등이 되게 중요하고, 청구인 관계, 전원 관계 증명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에 관련된 사항.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한 것 같고,
제 경영에 관련된 24시간의 동태는 정말 자세하게 시간 단위별로 쪼개서 잘 써야 됩니다. 제 말씀 일주일 전 상황도 각 구체적으로 몇 시 퇴근했고 몇 시 출근한 것까지 아주 속도에 세세, 아주 자세하게 다 써주셔야 되고 제 평소 건강 상태 이런 부분도 제 자료 참조해서 털목차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제 출퇴근 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휴게 시간 교대 근무 형태 야간 당직 있으면 당직 숙박업이면은 온오픈 매장 오픈 시간 그다음에 외근 근무 형태 이런 것들 다 하시고 입증 자료는 출퇴근 기록이 없을 때는 이제 출퇴근 CCTV라든지 주차 관리 일지 시간의 수당 산정 기록 출장 기록 법인 카드 사용 이런 어떤 걸 동원해서 컴퓨터 로고 오프까지 동원해서라도 간접적이라도 증명해야 돼요. 그냥 없다고 해서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제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죠. 그러면 먼저 제 부서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제가 수행 구체적 업무 그 업무 중에서도 가장 항상 20가지의 일이 있으면 그 중에서 실제 사망하게 하는 원인은 한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핵이 있어요. 핵. 그걸 잘 찾는 게 역시 또 노무사의 일이에요. 그 핵심 내 업무가 뭔지. 제 주요 회의 과정이나 미팅 과정, 사업 전체의 목표, 역점 사업이 뭔지, 제 차가 업무 실적 이런 것도 다 기본 조사 내용이죠. 이 기본 조사와 관련된 입증 자료 목록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부적인 입증 자료 들어가겠죠. 직종, 업종에 따라 입증 자료가 다 천차만별 다 달라요. 정 FM이 없죠, 저거는. 내가 주장하는 사실에 필요하면 다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육체적 과로 부분에서는 장시간 근무, 장시간 근무 같은 경우는 4주 단위, 1주 단위, 4주 단위, 12주 단위 구분해서 다 근무 시간을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시간 장거리 출장 업무, 교대 야간 업무, 이런 것도 다 같이 업무 과로 요인에 들어가야 되겠죠. 뇌심혈관 질환도 동영상이 찍을 만한 어떤 작업 환경이 아주 험악하고 하는 데는 동영상 찍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위원들 다 보거든요. 동영상 띄워가지고 회의 할 때. 스트레스 요인은 쭉 보면 참조하시고요. 스트레스 요인은 진짜 이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직종, 직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스트레스 요인도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을 잘 찾아가지고 그 한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고 제 경우 실제 작성 사례는 자료에 다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십시오. 이분은 특징이 이제 해외 출장이 워낙 많이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 사례를 저희들이 직접 한 사건을 이렇게 목차 중심으로만 올려놨으니까 입증자를 어떻게 첨부하고 근무 시간을 어떻게 분석해서 들어가는지 근무 시간 분석할 때는 이 분석의 근거를 잘 밑에 써줘야 돼요. 휴게 시간을 몇 시간 뺐고 저녁 시간을 30분 뺐다든지 출장인 경우에 출장의 근무 시간을 내가 8시간 정상 근무를 잡았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소정 근로 시간을 10시간 잡았다든지 그 세부 기준을 밑에 다 써놔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이것만 달랑 해놓으면 위원들이 판단을 못하죠. 내가 어떤 근거를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정했는지를 다 뽑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공단 양식이에요. 공단. 이 양식에 맞게끔 우리는 분석해야 하는 거예요. 1주, 2주, 3주, 4주, 12주까지 각 주 단위로 근무일수, 실 근무시간, 연장 근무시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다 분석해서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도 거의 입증되어 거의 한 40개까지, 34건까지 들어간 자료죠. 그래서 과소성질병, 심혈관, 뇌심혈관 질환은 절대 만만하고 간단한 사건이 한 건도 없어요. 다 그만큼 조사기간만 약 한 달에서 두 달. 좀 복잡한 사건 3-4달 공단에서 판정 기간도 빨라야 한 2-3달 정도로 이렇게 좀 쉽게 빨리빨리 결정이 안 나죠 이게. 폐소 사례 같은 경우는 자료집 참조해서 보시고